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도체 섹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난주에 좀 많은 일정이 있었는데요. 특히 이제 K칩스법 관련된 뉴스들이 좀 상당히 많았죠. 특히 이제 이 15일 조세특법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됐습니다. 특히 이제 대형이라든지 중견기업 같은 경우 현행 8%에서 15%,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행 16%에서 25% 정도 이제 세금 감면에 대한 좀 상향 내용이 좀 있었죠. 뭐 특히 이제 국가 전략 기술 대상 범위도 좀 확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. 특히 이제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2차전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소라든지 뭐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됐는데 결국 미래 중심에 대한 어떤 분명히 정부의 의지를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조특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22일 기재위 지금 전체 회의를 좀 거친 이후에 3월에 좀 국회에서 좀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향방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후속 법안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단지의 어떤 용적률을 좀 높이는 뭐 법안이라든지 뭐 지자체에서 특화단지를 좀 이제 기반시설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 중인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부분이 또 하나 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지금 K칩스법 관련된 발표 전에 특히 이제 제14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좀 열고 정부에서 국가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들 육성 전략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. 이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좀 이런 부분을 좀 화답하기 위한 좀 제가 그때 발표를 했었는데요. 특히 이제 이 20년간 300조 원을 좀 투자를 해서 용인의 클러스터를 좀 구축할 것이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TSMC를 따라잡기 위한 파운드리 설계에 좀 상당히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도 좀 반도체 관련된 섹터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반도체의 섹터에 대한 전략 전해주셨고요.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가온칩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팹리스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좀 제가 볼 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그 국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중에서 삼성의 파운드리를 좀 이용하는 팹리스의 87%를 지금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28에서 좀 5나노미터의 좀 하이엔드 공정 관련 프로젝트가 지금 뭐 200 건을 좀 넘을 정도로 상당히 좀 레퍼런스가 좀 잘 쌓여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설계부터 양산이기까지 전 과정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IP 공정화 최적화 등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솔루션 관련돼서도 턴키로 좀 수행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과정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 관련돼서 이제 국내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향후에 좀 유럽으로의 좀 확장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은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대만 업체랑 좀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일본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지금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약간 부재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 회사가 좀 파고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양산 프로젝트 관련돼서가 좀 어느 정도 좀 제가 볼 때 시기가 좀 맞춰지게 된다고 하면 2025년 정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. 원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좀 뉴스로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 하지만 좀 더 제가 볼 때는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좀 매매맨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매수하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표가 같은 경우는 32,500원,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,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온칩스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. 지난주에 K칩스법과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좀 탄력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도 가온칩스는 지금부터 조금 더 탄력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. 목표가 32,500원대까지 보자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